안녕하세요. 코리아 스쿼시 TV 소통사입니다. 이번에 하이파이브 남찬호 대표님이 프린스 라켓을 시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스쿼시 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스쿼시 라켓의 뭐 특성이랄지 나는 어떤 라켓을 쓰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그래서 초창기 때 그 프린스 라켓을 스폰을 받았던 동호인으로서 프린스 라켓에 대해서 좀 제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많은 라켓이 이거 지금 다 시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어떤 시리즈로 해서 구성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라켓들에 대한 특성도 한번 알아보고 어떤 라켓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스 이번에 나온 라켓 라인업이 보통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예전에 쓰던 그 O3의 새로운 버전이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엘리트라는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프로라는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델 엘리트, 그 다음에 프로, 또 한 가지는 프린스만의 어떤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O3 버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버전을 이번에 출시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사실 시타도 좀 해봤는데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O3 시리즈 빼고 나머지는 세 가지 무게로 출시를 했습니다. 세 가지 무게, 120g짜리, 125g짜리, 또 한 가지는 130g짜리,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반발력이 좋은 라켓에 이 무게를 쓰고 싶다. 아, 예전에 내가 O3 시리즈가 좋았는데 좀 새로운 O3 시리즈가 나왔으니까 좀 새로운 모델 쓰고 싶다던가 나만의 어떤 스타일이 어떤 건지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합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획일성은 좋지만 디자인이 각각 그 색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달라서 컬러풀하고요. 그러니까 색상이나 디자인에 민감하신 분들도 아마 프린스 모델이 좀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3 시리즈, 엘리트, 프로 이렇게 세 가지 시리즈가 있고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모델은 O3 시리즈입니다. 보시다시피 앞쪽에도 그 홀이 있고요. 보이시죠? 옆쪽에도 이렇게 홀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네 개의 구멍이 위아래로 있는데 이게 스피드팟이라는 오팟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이 딱 맞았을 때 이 스트링을 일반적인 예전의 그런 라켓에 비해서는 더 움직일 수 있는 유격을 둬서 공이 맞으면 공의 반발력을 흡수하면서 늘어났다가 튕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O3 시리즈가 강력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O3 시리즈 많이 쓰셨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O3가 좀 어려웠던 게 아무래도 파워가 좀 더 있는 분들이 치시기가 좀 유리하고 파워가 없을 때는 지금 그 반발력이 조금 더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공이 좀 이렇게 날리는 느낌이 있고요. 좀 센 힘으로 치시는 분들은 천천히 쳤을 때는 천천히 잘 나오고 잘 튕겨서 나오게 되고요. 세게 쳤을 때는 곡이 좀 죽는 그런 경향이 있는 라켓이에요. 이 검정과 청록색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프로, O3 프로가 되겠고요. 지금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 엘리트라는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이 어떻게 다르냐? 같은 130g 모델이라도 지금 이 엘리트 모델과 프로 모델은 소재가 다릅니다. 일단은 뭐냐면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텍스트림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이 라켓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텍스트림이라는 글자는 스웨덴의 옥시온사라는 곳에서 만든 카본 파이버 제품이에요. 그 기술이 여기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 텍스트림이라는 이 소재는 일반 소재에 비해서 무게는 한 20% 정도가 더 가볍고요. 강성은 더 좋아진. 그런데 뭐 어차피 무게는 지금 두 가지 다 똑같이 맞춘 거니까 일반 엘리트 제품에 비해서 이 무게가 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칠 때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쳐봤을 때 엘리트 모델에 비해서는 어떤 모델이든지 이 프로라는 텍스트림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조금 더 경쾌한 울림이 있어요. 쳐보면 좀 더 센스티브하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이 O3 시리즈를 예전에 쓰셨던 분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모델에 비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 O3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냐면 그 다음에 보여드릴 모델들이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어셔가 예전에 쓰던 모델들 있죠. 그런 모델들하고 같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위에가 원만하게 해서 둥그렇게 나온 반면에 이 O3 시리즈는 예전에 O3 하이브리드 O3 시리즈 똑같은데 위에가 약간 더 이렇게 좀 눌린 느낌이 나는 라켓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딱 옆에 놓고 비교해 보시거나 이렇게 겹쳐 놓고 보면 약간 위로 튀어 올라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예전에 스폰 받을 때 이런 디자인의 라켓을 위에는 막혀 있고 옆에는 뚫려 있는 그 하이브리드라는 모델을 썼었는데 하이브리드라는 모델이 좀 반발력도 좋고 좀 힘있게 나오는 라켓이어서 저는 그걸 썼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어셔도 쓰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에가 동그란 모델을 한번 시타를 해봤는데 이 동그란 모델은 제가 볼 때 이런 이 납작한 모델에 비해서 컨트롤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왜 이 라켓을 몰랐을까 할 정도로 좀 약간 뭐 감칠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치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라켓입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O3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이 O3라는 이름이 붙었냐 그러면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 홀이 파워를 좋게 해준다. 그래서 이 홀에 대한 부분과 지금 프린스만의 특징이죠. 이 파워링이라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것들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말려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끼우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프린스 라켓은 이 파워링이라는 데를 돌려서 계속 끼우기 때문에 스트링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반발력을 낼 수 있고 여기서 힘이 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워링이라고 하고 이게 프린스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다른 요즘에 이게 특허가 풀렸는지 약간 따라하는 라켓을 좀 보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O3 시리즈는 이 옆에가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O3 시리즈가 아닌 일반 라켓 종류들은 이 옆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강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해요. 강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라켓이 강해야 반발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더 파워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옆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움푹 들어가 있는데 이런 움푹 들어가 있는 것과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거는 강성을 좋게 하려면은 내부 구조를 약간 V자 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프린스는 이 옆에 있는 굴곡이나 이 파워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홀이라고 하는 그 구멍 이런 걸로 해서 프린스만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디자인은 비슷비슷해요. 디자인은 비슷비슷한데 이 O3 시리즈를 베놈이라는 이름을 갖고 출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베놈 엘리트, 베놈 프로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트 모델이냐 프로 모델이냐 이 두 가지 하고요. 또 무게에 따라서도 이름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O3 시리즈는 베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출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O3 텍스트림이 들어가 있는 거는 베놈 프로 그리고 텍스트림이 없는 일반 소재의 라켓은 베놈 엘리트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일반 지금 주력 라켓이라고 나온 것들도 똑같이 텍스트림이 있는 거는 무조건 프로 텍스트림이 없는 일반 소재의 라켓은 엘리트는 똑같은데 무게별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가벼운 120g짜리 라켓인데 보시면 하이퍼라는 라켓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120g짜리는 하이퍼 프로, 하이퍼 엘리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0g짜리가 하이퍼 시리즈고요. 그리고 125g짜리는 보어텍스,
보호텍스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보호텍스. 그러니까 보호텍스 엘리트랑 보호텍스 프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텍스트림이 들어간 거는 프로니까요. 자, 그리고 130g짜리. 이 130g짜리 이 모델은 엘리트 모델인데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피닉스 엘리트 이렇게 써 있죠. 불사조란 뜻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라켓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세 가지는 다 엘리트 모델입니다. 지금 엘리트 모델이니까 얘는 피닉스 엘리트, 얘는 보호텍스 엘리트, 얘는 하이퍼 엘리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름을 되게 다양하게 썼는데 이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PL500, PL500 이 안쪽에요. PL500 써있고 지금 125g짜리 보호텍스 엘리트는 PL60이라고 써 있고요. 지금 피닉스 엘리트죠. 이 모델은 PL70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리즈에 500, 600, 700 이렇게 이것만 봐서도 무게를 알 수 있고 이게 엘리트 시리즈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단위로 움직이는 거는 엘리트 시리즈고요. 중간에 뭐 550, 650, 750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프로 시리즈입니다. 지금 보시면 엘리트 모델이 이렇게 초록색과 흰색 계열, 노란색 계열 이렇게 세 가지가 엘리트 모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프로 모델입니다. 프로. 자, 파란색 라켓 있죠. 파란색이 PL550 또 하이퍼 프로 이렇게 부르는 120g짜리 라켓인데요. 제가 사실은 다 쳐봤어요. 그래서 친 느낌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파란색이 하이퍼 프로 120g짜리 텍스트림이 장착이 되어 있는 그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 라켓이고요. 또 한 가지 이 중간에 약간 검정색과 보라색이 매칭이 되어 있는 라켓은 보호텍스 프로 125g짜리 라켓입니다. PL650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피닉스 프로 130g짜리고요. PL75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나온 프린스 라켓이 잘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런 디자인이 하나하나 다 같이 좀 이쁘고요. 또 한 가지는 라켓면 안쪽에 보시면 이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 노란 글씨가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스트링을 안 맸을 때의 무게하고 스트링을 안 맸을 때의 밸런스, 또 이 스트링이 가로 몇 줄, 세로 몇 줄이냐, 그리고 텐션이 얼마로 되어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하고 그 특성에 맞춰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라켓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스쿼시 줄을 안 맸을 때 몇 그램인지 뭐 이런 자세한 그런 부분들이 없죠. 제가 이번에 프린스 모델이 출시되면서 좀 신경을 썼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인데 라켓에 대한 제언표를 제가 받았는데 그 제언표 하나만 보더라도 프린스에서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언표에 보시면 파워 레벨, 제품 모델명 말고도요, 이 레벨이 뭐 500단위부터 뭐 900단위까지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라켓을 이 업체에서 몇 그램이라고 지정을 해놨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줄을 안 맸을 때의 무게, 또 밸런스, 줄을 안 매면 밸런스가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잡히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줄의 무게, 라켓의 경도, 이 라켓으로 스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무게로 느껴지냐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 몇 줄, 세로 몇 줄 이런 패턴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라켓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라켓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재원도 보고 여러 가지를 느끼면 다음 라켓을 고를 때 좀 더 아무래도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스윙을 할 때 무게감, 라켓을 들고 있을 때랑은 다르겠죠. 예를 들자면 똑같은 라켓을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라켓을 쓰다 보면 희한하게 내 마음에 드는 라켓이 있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두 개 다 같은 무게인데 스윙을 하면 스윙했을 때 무게감이나 이런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그 수치가 있는 내용인데 나한테 맞는 라켓을 더 쓰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라켓을 가지고 있지만 테니스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나한테 맞는 라켓, 가장 비슷한 라켓을 두 개를 쓸 수 있도록 테스트하는 장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프린스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중요한 거는 들었을 때의 무게보다 스윙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무게로 느껴지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헤드 헤비랄지 이븐 밸런스 아니면 헤드 라이트 이런 거에 따라서도 무게감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다는 게 참 스쿼시 하는 사람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라켓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시타 했을 때 느낌은 어떠냐? 사실은 무게가 5g 단위로 차이가 나니까 120g이나 125g이나 130g이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진 않아요. 요즘 추세가 아무래도 가벼운 라켓을 쓰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120g짜리가 사실은 제일 스윙이 좀 편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죠. 근데 스윙은 아무래도 120g짜리가 편한데 파워는 같은 힘으로 쳤을 때 130g짜리가 더 나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가 빠르다. 그런데 무게가 무거우면 스윙 스피드를 살리기 어려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120g짜리 쓰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좀 힘은 있는데 스윙 스피드가 좀 느린 것 같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무게감 있는 걸 쓰시면 스윙 스피드가 빠르지 않더라도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120g으로 빠르게 세게 치는 분들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라켓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이 색상이 화려하다 보니까 색상 따라서 아 나는 사실 이 색이 좀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거를 맞춰서 쳐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확실히 치다 보면 어떤 게 나한테 맞는 라켓인지는 본인이 잘 알게 돼 있어요. 라인업이 8가지 둘, 넷, 여섯 8가지가 나왔는데 8가지니까 아무래도 8가지를 다 쳐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게 정말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나온 프린스 라켓은 이 스트링 패턴이라고 하죠. 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시리즈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놈 시리즈는 가로 세로 16줄로 만드는 반면에 보호텍스라는 거는 가로 16줄 세로 17줄로 만들었고요. 또 피닉스라는 제품은 뭐 14줄 15줄 뭐 하이퍼 제품은 16줄 17줄 이렇게 좀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 라켓의 특징도 살리려고 노력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라켓의 뭐 이런 경도나 이런 부분도 좀 사실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벼운 라켓은 가벼우면 원래 잘 깨지니까 경도를 좀 좋게 해야 되겠죠. 더 강하게 해야 되겠죠. 또 아주 무거운 라켓도 너무 약하게 하면 안 되겠죠. 무게가 있으니까 경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좀 약간 특이한 건데 중간 125g짜리 라켓이 경도를 약간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힘과 이 컨트롤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감안해서 쳐보면 사실은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나한테 좀 더 맞는 라켓을 찾기 위해서는 시타도 직접 해보시고 제온표도 봐서 나한테 맞는 라켓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처음에 예를 시타했을 때 느낌과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느낌은 이 제온표를 미리 확인을 하고 그 제품을 고른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엘리트 모델은 프로 모델에 비해서 약간 더 울림을 잡아주는 느낌? 어떻게 보면 울리는 걸 싫어한다면 엘리트 모델을 쓰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울림이 싫으신 분들은 좀 엘리트 모델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프로 모델은 저는 사실 좀 프로 모델이 마음에 드는데 저는 약간의 울림이 있어야 손에 그 진동을 느끼면서 밸런스도 잡고 라켓이 어떻게 방향이 되어 있는지도 사실 조금 파악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 약간 프로 모델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테크니 파이버 모델하고 비교해 봤을 때 테크니 파이버의 울림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라켓이냐? 프로입니다. 아무래도 무거울수록 울림이 적고 가벼울수록 울림이 더 있겠지만 이 프린스의 엘리트 모델과 프로 모델 이 두 가지만 놓고 보자면 아무래도 엘리트 모델이 울림이 적고 프로 모델이 울림이 약간 더 있어서 테크니 파이버에 좀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랜만에 프린스 라켓을 써봐서 참 스윙을 할 때 사실 흥분도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잊고 있던 이 프린스의 특징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프린스 라켓의 특징은 헤드가 잘 돌아요. 헤드가 잘 돌고 다른 회사 라켓에 비해서 헤드는 잘 돌지만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공도 잘 나오고요.
뭐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미묘한 부분이라 시타도 해보시고 자꾸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모델이 너무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약간 프로 모델은 약간 색이 어두운 계열이고요. 엘리트 모델은 약간 색깔이 좀 밝고 이런 느낌이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이쪽이 엘리트 모델인데 엘리트 모델이 약간 더 컬러풀하고요. 프로 모델은 약간 좀 더 차분한 느낌이 들죠. 네. 자, 이렇게 있고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베놈 시리즈, 베놈 프로와 베놈 엘리트. 물론 라켓을 여러 가지 출시하면 또 고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더 본인한테 맞는 라켓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자,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제품 리뷰를 앞으로도 계속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리뷰라는 게 약간 객관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주관적인 면이 강해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면 이걸 보고 구매를 했는데 아니다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리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참고사항으로만 한번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실 저도 이거 하면서 하이퍼니 뭐 보어텍스니 뭐 피닉스니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 다 쳐보기도 하고 다뤄봤는데 옛날 제가 한참 열심히 할 때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라켓, 신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본인한테 정말 잘 맞는 걸 잘 선택하시면 그것만 해도 실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좋은 라켓, 좋은 신발을 따라갈 게 아니라 자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서 나한테 더 맞는 거 드롭을 놓을 때 이 라켓으로는 약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라켓은 내가 그냥 원래 내 생각대로만 하면 들어간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만 쳤을 때 들어가는 라켓이 좋은 라켓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나한테 맞는 라켓이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라켓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맞는 라켓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시고 또 그 라켓을 가지고도 뭐 텐션도 조절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무게가 맞지 않으면 밸런스도 잡는 그 무게도 잡아주는 그런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셔서 좀 더 본인한테 맞는 거 본인한테 집중해서 본인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칼럼으로 올리고 있는 서동삼의 스쿼시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좋은 라켓, 좋은 신발, 좋은 용품 다 좋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 혼자만의 하는 연습, 또 여럿이서 하는 그룹 연습 이런 거 다 중요하니까 연습하는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코리아스쿼시TV 서동삼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